근데 지금 그거 알아? 뭐? 그거 하고 나서 오빠 허덕거리는 거? 옛날엔 안 그랬잖아. 지금 뭘 했다고 허덕거려. 아, 나도 살이 한 10kg 쪘어요. 그래요. 오빠도 다이어트 해야 돼. 아, 나도 진짜. 다이어트 좀 하자. 다이어트 좀 하자. 그리고 나는 여보 살을 빼야 돼. 왜? 나 한 10kg 빼야 돼. 왜? 어? 체중 맞춰야 돼가지고. 체중 맞춰야 돼가지고. 왜 맞춰? 왜 맞춰? 왜? 어? 모델 할 건가? 아니, 아니라 시합 나가려면. 어? 시합이요? 시합? 전에 격투기 했잖아. 시합을 나간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시합을 나간다고? 무슨 시합? 복싱 대회 나가자. 네? 복싱 대회. 복싱 대회를 간대. 가지가지. 가지가지 한다네요. 뭐. 저기 남편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데 가지가지 한다가 뭐냐? 가지가지 한다가 이러다가 미친 인간아도 하겠네. 미친 인간아도 하겠어. 아, 가지가지 한다고. 격투기야, 권투야? 저 복싱으로 지금 이번에. 복싱을 하겠다는 거죠? 격투기보다 더 거격하지. 복싱 대회를 왜 나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근데. 나는 늘 20대처럼 살아. 자, 1번. 1번. 오빠는 옛날하고 달라. 그럼. 몸이. 지금 오빠 배를 봐. 그렇지? 그리고 지금 운동을 안 한지도 꽤 됐어. 그리고 지금은 애가 둘이야. 그렇지. 그렇지. 나가야 되겠네. 아주 피덩이가 있는데 윤진이 있는데. 너무 소름 돋는 게 문제야. 안 돼. 지금 여보가 얘기한 게 내가 이 복싱 대회에 나가는 이유야. 나 진짜. 나 정말. 여보, 내 얘기 들어. 근데 가족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해. 임신 초기 때도 나 진짜 불안해갖고 경기 못 본 거 알지? 그때 그 운동한다고 건강한 체력 속에 예쁜 준이가, 건강한 준이가 나온 거 아니야? 우리 진이는? 어? 우리 진. 잠깐만. 야, 엄마 아빠가 벌써 그래버리면 어떡하니? 얘네도 지금 윤주는 잘생기고. 근데 이게 되게 개그맨과 결혼한 여자 부인들의 다 숙명 같은 거지. 안. 한 같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개그맨은 너무 좋은데 이세를 잠깐 생각하게 되긴 해요. 어. 아, 선배님 생각 안 하셨어요? 하지. 그러니까요. 40대가 넘으니까 솔직히 나도 정말.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그냥 그대로 놓기에는 난 아직 청춘이야. 한번 나를 불살라보고 싶은 거야. 이거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남편이 일단 맞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 진짜 어떤 때는 귀가 이렇게 멀겋게 되어서 오는 날도 있고 얼굴이 왜 이래? 근데 여기가 시퍼래요. 걱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나가는데? 6월 12일 아, 얼마 안 남았는데? 6월 12일 날. 한 달 안 남았는데? 오, 그래서 난 준비하고 있지, 지금. 어디 준비를 해? 복싱 체육관 가면 복싱 하고 지금 하고 있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내가 자꾸 나태해지고 좀 가라앉잖아요.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던 차에 복싱이 나타난 거죠. 요걸로 제 멘탈을 한번 잡고 또 우리 아이나 또 가족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과를 이루는 모습도 좀 한번 보여주고 싶고 우리 형님이 얼마나 네. 엄청난 건지 아마 느끼실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제 뭐 나옵니까, 관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저의 주 그 에어리어에 들어왔으니까 진짜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자. 그리고 또 좀 그런 걸 아내가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보여주세요. 스피드 펀치라고 네. 이제 가보세요. 바로 가볼게요. 샥! 샥! 자, 이분께서도 네. 저랑 두 번밖에 안 해가지고 네. 일주일에 두 번씩밖에 안 해서 사실 제가 많이 알려봤는데 동네 바보 같았는데 아니 이게 형님 이거 다리가 이렇게 좀 불쌍해요. 네. 느껴서 가야 돼. 오빠 저 찔려 간 거예요? 둘이 짠 거 아니에요? 개그 짠 거 아니에요?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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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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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지금 예. 대신 겨드랑이 붙인 상태로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로는 대회까지는 조금 무리다. 아, 이게 잘 말릴 수 있겠구나. 설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청 다 잘해. 엄청 다 잘해. 엄청 많고 엄청 다 잘해. 누가 우리 체육관에서 운동하래? 아이고, 청재님. 아, 나 아이고.
우리 체육관에서 운동하라. 누가 우리 체육관에서 운동하라. 아이고 총재님. 아, 나 총재님. 아이 선배님. 어머나. 아닐 거 아니다. 연예인 싸움 영순이. 아닐 거 아니지. 거기는 씹어야 맛이지. 아닐 권투라고 불릴 정도로 권투를 잘해. 진짜로. 얘가 저한테 연락 와서 그러더라고요. 와서 좀 설득 좀 해달라 해가지고 또 같이 운동할 겸 또 이제 정경민 선배 또 저희 직속 선배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도 드릴 겸 왔죠. 아 선배님! 아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아 안녕하세요! 아 선배님! 야, 나한테 대하는 거랑 너무 다르다.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아 군대를 받으십시오. 아 나. 아 선배님! 선배님한테 선배님이라 부르는 게 맞는 거고 얘한테는 얘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야, 나도 선배잖아. 넌 나한테 두들겨 맞은 다음에 친구하기로 했잖아, 이제. 야, 나도 29년 차. 너튜브에서 한번 이렇게 붙은 적이 있어요. 맞았어? 아, 그때 뭐 제가 상대가 안 거의 맞았다고 봐야죠. 이러더라고. 근데 오빠는 진짜 싸움을 잘해요?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웃기려고 해요. 어머 무슨 진짜? 소리야? 인터넷에 공식으로 딱 떠 있어. 공식으로 공식이 어딨어 봐봐. 이게? 공식적으로 연예인 싸움 순위에 1번이가 없어. 왜냐? 왜? 얘는 영순이야. 영순이야. 영순이. 신기해. 신기해. 너무 잘난 척. 항상 제가 순위 안에 거론이 안 되는데 전 기분이 안 나빠요. 왜? 나는 영순이. 정말 연예인 싸움을 여러분들끼리 만나서 싸워본 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다 데이터로 월드컵처럼 이렇게 토너먼트로 이렇게 하고 싸워가지고 올라가서 한 거예요? 아, 맞닥뜨리면 그 기운으로 알 수가 있어요. 사람. 그럼 맹수들은 서로 어딜 가나 기로 서열 싸움이 바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꼬리 말고 다 가잖아. 그치, 그치. 우리는 꼬리 많은 뒷모습을 보는 그치. 사람들. 화이팅! 아우 빨라. 다시 진지해졌어. 자존심 얘기를. 어 눈빛 좋아 눈빛. 좋지? 일곤이에게는 뭐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의 태양으로 우뚝 서고 일곤이는 뭐 달 정도. 서열 정리를 오늘 하는 걸로. 1위는 윤영빈입니다. 왜? 나는 영순이니까. 선수 좋아. 자. 오늘 여기서 지면 오빠는 복싱 대회를 못 나가는 거야. 이게 진짜 긴장되더라고. 그동안 연습사만 하는 거 많이 했는데 와이프가 보고 있어. 어머 어때요? 나 이런 거 처음이야. 진짜로 한다 얘네. 와 얘. 뭐야 손을 왜 손 손박도 얼굴이 안 되는데 뭐지? 뭐야 손을 왜 오빠! 자 브레이크! 브레이크 때리네 그죠? 여보! 아우 또 무슨 소리야 이거. 오빠 준비야. 야 경민아 너 네 남편 맞고 있는데 지금. 어? 나 너무 재밌었어. 뭐야? 아, no problem. 오빠 약간 눈이 지금 나갔는데요? 괜찮아요? 여보 괜찮아? 괜찮아. 저 일곤이한테 시간 되면 좀 전해줄래? 네? 2라운드 되면 넌 죽었다고? 2라운드 되면 죽었대요. 시간 되면 좀 전해주세요. 네. 1분 안에 네. 다운 시킬 거라고. 1분 안에 다운 시킨대. 통신 끝. 통신 끝. 준비! 박스!
난 때리면 안 된다. 아니, 신혼이야. 네, 알았어요. 오빠는 조심해 줄게, 우리가. 응? 아, 인사했습니다. 자, 준비, 준비! 박스! 브레이크! 자, 버팅 조심하세요. 버팅 조심. 스타트! 야, 뭐. 막상막하다. 스타트! 아니, 영화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멋있는 거 그거 한 거 아니야. 영화에서라니, 누가 영화 배우야? 지금 리얼로 한 건데? 근데 사실 난 네 행동 하나하나가 영화 배우처럼 들려. 이게 뭐야? 지는. 일곤아, 내가 솔직히 얘기해도 되냐? 뭔데? 나 항상 네가 부럽다. 네 꽁무니만 들고 차가는 이런 뭐 느낌 챔피언처럼. 넌 모르겠지? 그 얘기 고마운데 다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줘. 그 상대를 정경미로 바꿔줘. 이게 뭐야? 불행하게 하면 그땐 오늘보다 더 세게 할 거야. 졌다 남자. 아니 일곤, 나 오늘 먼저 간다. 경미 꼭 데려다 줘라. 자식, 끝까지 멋있는 척은. 자, 오늘 그러면 이벤트 매치 승자는 걔가 한 대 때리니까 전 두세 대 전 돌려줬어요. 제가 무리라면 이기는 겁니다. 전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제가 이겨야지. 승자는 무서워. 나도 상하지만 너도 강하더라. 불가할 소리. 아이고. 역시 지구 최강의 남자. 아니고 끼리끼리 논다 진짜. 이 자식. 상대가 안일곤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손이 올라가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 너도 세더라. 세긴 세. 너 내가 인정했으니까 너도 강자다. 어, 강자.